이온, 미셸, 돌씨, 다시론, 공개국은 김희돌 싸움과 함께하는 스타일러들 시작합니다. 네, 아니 오늘 어떻게 오셨어요? 어떻게긴요. 늘 그렇듯이 갑자기 연락받고 왔습니다. 네, 저희가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네. 지금 문성 언니가 좀 많이 아프대요. 그러시대요. 네. 건강 관리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급하게 네, 또 제가 그래서 축구장을 끝나고 가야 돼요. 그래서 여기 파츠도 붙이고 오늘 축구예요? 축구 경기 보러 가세요? 네. 그래서 사실 레깅스 입고 있다가 축구복만 갈아입으려고 네. 차림으로 왔어요. 좀 복장 거의 비치발리 볼인데. 그래서 잠깐 이제 입자마자 지금 테이블 때문에 안 보여서 그러는데 크롭탑을 레깅스를 와. 혹시 순서대로 이렇게 하나 둘 셋 이렇게 앉으신 건가요? 키 키. 어디서 붙어요? 키. 키인데 왜 여기가 둘이야? 너 두 번째 안 가져가서 컸던 거 같은데 지금보다? 아, 내가 착각했나? 네가 착각했네. 아, 제 착각이었다. 착각했어. 아, 뭐가 됐든 점점 작아지는 거예요. 여기 가장 작은 섬. 네. 아, 내가 여기 앉아있으니까. 엑스스몰. 아, 그럼요. 상서 뭐라 그러셨지? 네. 오늘 벗고 왔으니까 잘하라고 하셨죠? 예. 아니, 이동영 사장이 지나가면서 나도 잘하라고. 뭘 잘해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하는 게 잘하는 거예요? 아, 괜히 부러우니까 한 말 아닌가. 네, 그러면 어쨌든 뭐 오랜만에 오셨으니까 다음부터는 우리 의상을 다 이렇게 통일을 합시다, 다. 이렇게. 네. 똑같이 맨투맨으로 통일할까요? 아, 네. 다 같이. 맨투맨 같은 소리 하고 왔죠. 지금 뭘 맨투맨으로 통일해? 본인은 우리가 입으면 돼. 아, 축구장 가니까 난 야구장 가야 돼. 본인은 맨투맨을 입을 수가 없어요, 지. 아, 네. 제가 준비해서 입힐게요. 아, 좋네요. 네. 아, 비치발리볼 복장으로 입어주세요. 네. 사실 오늘 현조도 굉장히 많이 파진 옷을 입고 왔는데. 아, 네. 아, 밀렸어요. 이게 지금, 네. 재래식 무기 앞에서는 이길 수 없죠. 기술 써봤자, 기술 아무리 써봤자 재래식 무기 못 이깁니다. 아, 냉병기 안 되죠. 전통 방식이 최고예요. 아, 그럼요. 그러니까 오늘 아주 그냥 훅 도려냈는데. 네. 원하면 좀 더 제가 오르는 드릴까요? 됐습니다. 나 처음에 현조가 옷을 뒤집어 입은 줄 알았어. 옷을. 약간 등파인 옷 뒤집어 입은 줄 알았어요. 아니 우리 현조를 타 방송에서 이렇게 좀 벗겨서 내보내고 벗겨서 내보내고 해도 다시 돌아오더군요. 여기서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네요. 그래서 제가 현조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이렇게 할 거면 그냥 네 채널을 만들어라. 그래가지고 야 저는 만듭니다. 와서 좀 광고증 한번 할게요. 두 분이서 만드셔도 재밌지 않을까. 근데 주제가 네. 오늘 무슨 뭐 논문처럼 되게 많은데요? 아니 그 저번 주에 저희가 오르가즘 얘기를 했는데 네. 주소가 오랜만에 좀 올라왔어요. 거기 탄력을 받은 거죠? 네, 역시 섹스밖에 살 길이 없다. 그렇지.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광고가 적습니다. 그래서 이 작가님이 좀 화나신 게 아닌가. 네, 더 센 걸로 돌아왔네요. 아, 멤버 이렇게 좀 가끔 바꿔가면서 해야 돼요. 네, 저도 뭐 늘 하던 사람보다 네. 네, 가끔 새로운 사람 하는 것도. 네. 왜 나를 보고 얘기하냐, 장소가. 원하는 사람을 보고 얘기해. 어때? 겉이 섹시보다 더 더러운 분이시라고. 저요? 뭐 저급하고 막. 그렇죠. 저번 주에 그런 얘기 나왔었죠. 아니 저번 주에 우리 이동영 사장이 말이죠. 조만간에 수단여행 멤버 체인지가 있을 예정이다. 얘기를 하고 다녔어요. 자기 방송에서 저급하게. 아무래도 대상은 제가 아닐까. 왜냐면 사실 저 자리가 자이든 타이든 교체되는 자리다. 교체석입니다. 교체석. 예. 불펜이라고 보시면. 네. 오래 못 앉아 있어요. 네. 자 그러면 오늘은 연인들의 성관계에 대해서 썰을 풀어본다고 하는데요. 네. 첫 번째로 남자친구가 자꾸 섹스할 때 좋아?라고 물어봅니다. 아, 이거 어떻게 처음에 이게 이제 사연이 올라온 건데 남자친구가 자꾸 그렇게 좋아라고 물어보는 게 너무 빡친다는 거예요. 너무 빡세서 아유 시원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남자친구가 헤어지자 그랬다고. 남자친구가 웃을 줄 알았는데 갑분싸대더니 진심 지금 뭐 하자는 거냐고 진지하게 개화를 냈다고 합니다. 2년을 만났는데 이런 걸로 헤어지자 하는 남자친구가 정상인가요? 라고 올라왔다고 해요. 글이 뭐 사실 뭐 이분의 반응이 정상은 아니긴 한데 헤어지자 얘기할 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아 근데 저는 이럴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게 그 자기가 아, 별거 아닌데도 불구하고 뭔가 정이 확 떨어지는 그런 포인트가 개개인 다 다르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참 이거 학창시절 얘기지만 되게 좋아했던 그 오빠랑 사귀었어요. 저 옆자리로 앉아서 저를 보고 씩 웃는데 1교시에 고춧가루가 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어머 이 오빠는 아침에 네. 등교하기 전에 이도 안 닦았나? 양치도 안 했나?
정이 확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헤어졌어요. 아침에 안 닦은 게 아니고 어제 저녁에 먹고 안 닦은 그랬을 수도 있죠. 그대로 일어났을 네. 수도 있습니다. 네. 원래 그 자기 전에 짬뽕 땡길 때 있거든요. 아, 못 참죠. 아니 근데 뭐 그거 그 고춧가루 낀 입으로 뭐 뽀뽀하자고 달려든 것도 아니잖아요. 어, 그렇죠. 그런 건 아닌데, 그러니까 저는 약간 그런 이상한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리고 남자친구가 제 앞에서 만약에 방구를 꼈다. 근데 어, 좀 냄새가 좀 독하다. 그러면 아, 그런 걸 저 확 정이 떨어져요. 뒤로 싸는 거. 는 안 되고 앞으로 싸는 거는 다르네. 다 싹 가능이네. 내 취약은 뒤가 아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이렇게 이런 걸로 나는 헤어지자고 하는 건 정상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솔직히. 근데 조금 전에 현조 씨 말처럼 뭔가 그 전부터 약간 이게 그 쌓여가지고 게, 쌓여가지고 요게 뭔가 그 트리거가 된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이게 약간 뇌피셜을 돌려보자면 네. 이 남자분이 본인 스스로 자신이 없었을 거예요. 난 잘 못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왠지 이제 섹스를 할 때마다 여자친구가 약간 그 에로배우 모드로 가주길 원하는데 갑자기 거기서 개그를 친다는 건 마치 너 너무 못해서 내가 그 모드로 아직 안 넘어갔어. 난 지금 너무 맨정신이야. 개그 칠 정도로 맨정신이야. 아, 라고 그럴 수 있겠다. 라고 느꼈을 확률이 그러니까 남자 진짜 잘하면 개그 칠 생각은 안 나지 않겠어요? 그리고 진짜 잘하는 사람 좋아? 이런 그런 거 안 물어보죠. 물어보기 전에 나오죠, 이거. 어, 그리고 진짜 보면 정말 못하는 애들이 항상 확인하려고 그래요. 좋아? 좋아? 혹은... 야, 너네 그런 사람 마음 이해해줘야 돼. 얼마나 불안하겠어, 걔네. 혹은, 어, 나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자기 혼자. 와, 오늘 너무 오래 가지고 진짜 와, 저 다리가 떨린다는 또 나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아니, 그런 거 어때요? 좋지? 이건 어때요? 아, 찍어서 물어보는 거군요. 아, 좋다고 말해. 예, 아니요, 나빠세요. 네, 사실 이게 과시는 결핍이라고 하잖아요. 그럼요. 그래요? 네. 근데 나는 또 조금 다르게 저도 좀 물어보는 편인데 저는 그 관계가 너무 좋았을 때는 그 얘기를 더 나누고 싶은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어. 너무 좋았지 않았어, 우리? 막 이런 식으로 좀 내가 건넬 때도 있는데. 아, 근데 그거는 이제 미셸 언니는 그게 뭔가 이제 그 리드하는 입장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서로 뭔가의 그 교감 후에 얘기하는 우리 너무 좋았다지만 이거는 약간 나 잘하고 있지? 라는 뜻이잖아, 이런 질문은. 그리고 여자가 좋냐고 물어보는 건 섹시해요. 그 과즙세연 씨인가요? 네. 그 막 춤추면서 좋아? 이 새끼들아? 막 이러는 거 있잖아. 환장하잖아요, 남자애들이. 그 뭐지? 그 제로툰가 막 그걸 추면서 네. 뭐 그런 얘기 해달라고 채팅창에 올라오니까 좋냐? 좋아? 개새끼들아? 막 이런 맞아. 거 애들 막 슈퍼채 쏘고 아니 슈퍼채 아니지. 별풍선 쏘고 막 난리 났거든. 네. 여자가 하는 거 섹시하다. 그래. 네. 그래서 뭐 좋았지 않았어? 내지는 뭐 너무 좋아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하는 것 같아. 근데 과집세연 씨가 했던 것도 이해되는데 그럼 여성분들한테 만약에 황철순 씨 나와서 이렇게 좋아 새끼들아? 좋아 이녀들아? 좋아? 좋아? 어떡해? 너 좀 귀엽다 정말. 욕만 안 하면 귀여울 것 같아. 어, 욕만 안 하면 포징하면서? 어, 포징하면서 귀엽네. 누가 하느냐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아, 예. 네, 그럼 두 번째로 넘어가 볼까요? 네. 어, 신음소리 좋아하는 여친 때문에 고민입니다. 네. 어, 이게 이제 본인 여친은 본인 신음이 듣기 좋다고 계속 남자친구한테 신음소리를 내달라고 요구를 하나 봐요. 근데 지는 잘 안 내려고 한다는 게 이제 내 소리를 들으려고 남자친구 소리 들으려고 여자친구는 신음소리를 잘 안 낸다는 거죠. 어, 보통 남자가 내봤자 어, 마지막에나 내지 내 숨소리를 들으면 흥분된다고 하는데 그래서 억지로 낸다 허허 이러고 억지로 내는데 저번에는 신음소리를 일부러 이상하게 내서 거부감 느끼게 하려고 판소리처럼 얍! 야! 뭐 이렇게 소리를 질렀는데 그렇게 좋냐면서 더 좋아하더라. 할 때마다 너무 고통스럽다.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사연입니다. 아, 근데 남자들은 진짜 신음소리를 일정하게 낼 수가 없어요. 그 세게 낸다는 것 자체가 쌀 때가 다 됐다는 거거든요. 아, 그렇죠. 네. 그러면 뭐 아무 소리도 안 내야 되는 거예요? 남자들은? 아, 아무 소리도 안 내는 게 아니라 그 템포 조절을 하는 거죠. 그 참으면서 내는 소리 있잖아요. 그런 막 소리지. 억지로 씨, 막 이런 소리. 너무 멋있잖아. 씨, 막 이렇게 하면서 그럴 때 막 섹시함이 확 느껴진. 아마 욕하는 거? 아니 욕을 막 심하게 한다기보다는 이게 너무 내가 참을 수 없어서 막 이를 악물었으나 나오는 소리. 지의 표정을 내가 순간 봤습니다. 전혀 이해하고 있지 못한 표정이죠. 네.
아니 근데 음소거보단 그게 낫지 않아요? 아무 소리도 안 나는 좋아하고 거구나. 있다는 게 느껴지잖아. 그러니까. 소리 내는 사람 싫어요? 아니요, 좋아요. 판소리 어때요? 그냥 입을 막아버릴 것 같은데 그거는? 제가 저번 주에 얘기했던 것 같아요. 막 되게 평소에 되게 입이 되게 건 사람이었는데 신음소리가 진짜 상상 이러면 이래서 하고 싶지가 않았다. 아, 그분이군요. 같이 하신 분이 있어요? 김치 좋으셨던 분. 옆방에 계셨나요? 언니 모를 텐데. 욕도 좀 하시고. 약간 그게 많은 여성분들의 표현에 따르면 약간 낮게 그르릉거리는 소리가 듣기 좋다라고. 네. 왜냐면, 약간 저음. 네, 저음. 여자한테선 저음이 잘 안 나오니까. 그렇다고들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거 신경 쓰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이미 별로 집중을 못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뭔가 이 사람의 여자친구 같은 경우에는 그런 소리를 들어야 더 흥분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 보면은 뭔가 이게 또 본인의 그런 성적 취향 이런 게 있는 거 아니에요? 귀가 굉장히 예민하신 분들이 있긴 있으니까. 그러면은 적극적으로. 편집 프로그램 좀 쓰세요. 녹음을 한 다음에 루프로 계속 돌려. 그 소리만 계속 들리고 그 다음에 여자친구 귀에다가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 꽂아주면 되잖아요. 24시간 쳐 들으라고. 이어폰이 꽂혀 있으면 또 그게 몰입이 잘 안 될 수도 있잖아요. 별게 다 몰입이 옆에서, 안 돼. 옆에서 그럼 스피커를 트세요. 그러면 이제 골전도 이어폰. 골전도 이어폰. 골전도. 아, 골전도. 골전도. 다만 여친과 합의하에 녹음하셔야 됩니다. 네, 그냥 하시면 안 되고. 근데 내 소리 녹음하는 건 상관없잖아. 뭐 상관없죠. 상관없죠. 내 소리는. 네. 그래요. 어쨌든 신음소리 좋아하는 여친 때문에 고민. 사실 이거는 본인도 집중하기 힘들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해줘야 또 여자친구가 좋아할까라는 걸 나름 또 고민을 할 거 아니야. 이게 별거 아닌 요구인 것 같은데 되게 곤란한 요구네요. 이게 뭐든 자기가 자연스럽게 나와야지 몰입이 되는 건데 시키는 그치. 순간 그게 깨지게 되죠. 그렇죠. 네. 받아봤던 가장 곤란한 요구 어떤 거 있어요? 저요? 네. 그때 얘기했었던 베토벤 교향곡 틀어놓고 가자고 하는 그런 거. 음대생이었나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에요. 그게 어쨌든 안 된다니까. 빠바바 밤 나도 모르게 그 음악을 따라하고 있다니까. 아 얕게 세 번. 나도 모르게 뭔가 나도 모르게 그 박자를 따라가고 있다니까. 그리고 그 다음부터 따라갈 수 없어. 그거 내가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건 손으로도 맞출 수 없어요. 그렇죠. 왕벌의 비행 이런 거 틀어놓고 하면서. 그런 거 안 된다니까. 초반에만 안 돼요. 네, 틀어놓고 하기에는 아, 국악이 짱입니다. 궁상각 치유가 최고예요. 딱 그 리듬하고 딱 맞아요. 우리 선조님 정악. 아, 국에서 나오던 정박에 바로 탁탁탁 들어가면 되거든요. 우리 어르신들 대단했어. 네. 제일 황당한 요구 뭐 있어요? 아웃사이더 노래. 누구보다 빠르게 사는 어때요? 1절 끝나기 전에 말싸. 다시 돌려. 저는 욕해달라고 한 거예요. 욕해달라고. 아, 그게 제일 힘든. 네. 아니 무슨 나보고 욕을 하래. 전 제가 욕을 듣는 거는 상관없는데 저보고 욕을 하라고 하니까 아 솔직히 할 수 있는 욕은 많죠. 근데 아 그 상황에서 욕을 해달라고 하니까 아 씨발. 씨발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할 사람은 테러를 해야지 그치? 근데 본인도 연기 전공했으니까 씨발 그래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한번 들이마시고 그 상황에서 막 욕을 해달라 하니까 와 진짜 입에서 나오지가 않더라고요. 그래, 그게 맞아. 제일 힘들었어요. 여자가 욕해주는 거 좋아합니까? 아니 뭐 끝나고 나면 욕을 많이 먹긴 하는데 뭐 할 때는 잘 모르겠는데 좋아하는 걸로 상소이 진짜 궁금하다 야 안 됩니다 이건 정말 다시 말씀드리지만 몇 번을 말씀드렸지만 내가 장난치면 누나를 진짜로 받아줄 수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안 됩니다 안 되는 안 맞는 사람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은 거엄님은 네. 가장 황당했던 요구, 부담스러웠던 요구. 저도 그때 얘기한 적 있는데 목 조르고 때려달라고 했던. 근데 이게 그래. 어떻게 때리는 거야? 맞아야지. 진짜 아플 것 같아. 아니 나는 손이 그렇게 안 커서 그렇게 막 엄청나게 아프진 않았을 텐데. 두껍네 그래도 손가락이. 근데 때리다 보면 약간 욕심은 생겨요. 찰지게 때리고 싶은 생각 있잖아. 이게 그래. 쫙! 삑사리 말고, 비껴치기 말고 제대로 때리고 싶은 그런 욕구가. 엉덩이 때릴 때 채싹 소리 나면 되게 쾌감 있어. 그치, 그런 거. 그래서 헤어질 때 저한테 했던 얘기가 몸에 상처나게 한 대만 때려달라고 그래. 아 그건 안 된다고.
그건 아마 다른 형으로 다른 정도로 쓸 가능성이 있습니다. 개새끼 조져버리려나? 데이트 폭력으로 나중에 거짓말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안 됩니다. 네, 듣자마자 바로 느낌 왔습니다. 아, 좆되겠다. 아, 절대로 때리면 안 된다. 그럼 뭐 보시는 거 바로 체포야. 네, 바로 체포. 저는 딱 예. 네. 그냥 뭐 형사가 얼굴 보고 그냥 바로 체포입니다. 남자친구가 때렸습니다 하고 나한테 찾아오면은 얘가 때렸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진짜 뭐야? 바로 바로 테이저부터 쏘겠죠. 미란다 먼저 고지 없이. 세 번째, 부남친이랑 첫 섹스 했을 때 정 떨어졌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이제 부남친과의 첫 섹스 썰인데요. 이게 처음에 삽입할 때 갑자기 호잇 이지랄이라고 써있습니다. 네. 아, 왜 그지랄? 그래서 네. 존나 하지 말라고 정 떨어진다고 그랬더니 시무룩해 있다가 알겠다 그러더니 또 이제 조금 지나서 다른 날 얍! 이러면서 그래서 결국에는 이 몰입을 할 수가 없어서 헤어졌다. 이런 거 귀여운 거를 못 참으시는 분인가 보다. 그 성향 중에서 저도 이런 사람은 못 참습니다. 아니요, 본인도 좀 민망해서 이렇게 한 거 아닌가요? 맞아, 그랬을 수 있지. 민망하면은 자, 네, 들어갑니다. 뭐 이런다든지 아니면 뭐 좀... 자, 들어갑니다. 굉장히 젠틀하네요. 안녕하세요. 젠틀하죠. 허락 받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들어가도 될까요? 이라시아 하세요. 아니면 뭐 저기 엉덩이 탁탁 때리고 넣든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예전에 마녀사냥인가? 거기서 이제 남자친구가 삽입할 땐가 마지막인가 항상 출발 이러면서 했다고. 그래서 너무 몰입이 안 된다. 사정전에 이런 게 있었거든요. 뭐 네. 그 마녀사냥 그 프로그램 볼 때마다 야, 저런 새끼들도 섹스할 여자가 있는데 저지랄한 새끼들도 있는데 라는 생각 많이 했었습니다. 지금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네. 호잇 막 이런 사람들. 호잇 얍 이거는 정말 헤어지고 싶어서 이런 거 아닐까? 아니 이게 진심이라고 생각되지 민망해서 그런 것 같은데 그 순간이 민망해서 자기도 좀 부끄러우니까 그런 거 아닐까요? 그렇게 이렇게 귀여움으로 포장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막 어린 척하고 거의 저랑 동갑인데도 그렇게 귀여운 척을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아마 지희 씨 말처럼 민망한 척을 하려는 것 같고 그리고 보면은 메시지나 모든 게 좀 성향이 그렇더라고. 뭐뭐 해요 뭐 이런 그런 식으로 쓰고 나는 바로 손절했지. 난 귀여운 남자는 진짜 평소 귀여운데. 아 경험이 없으셔가지고 네, 저는 애교를 절대 떨지 않습니다. 경상도 남자. 그래 내가 애교 떠는 사람이 싫다고. 자 반대로 얘기했네. 오늘부터 애교를 배우겠습니다. 들어오실 때 누나 오셨어요? 저는 상대방이 애교 떠는 것도 좀 힘들어합니다. 저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잘 안 몸이 배기더라고요 약간. 네. 애교도 어울리는 사람이 떠는 겁니다. 전 평생 시도해볼 생각조차 못했습니다. 저는. 네. 뭐 어울려야 하는 거지. 오빠가 가끔 가다가 하면은 좀 귀여울 것 같아. 진짜 그래요? 가끔이죠. 진짜 가끔. 진짜 가끔. 뭐 생일에 한 번 정도? 그래, 어떤 거? 말끝을 뭐 하나를 바꾼다거나 그것만 해도 되게 귀여울 것 같아요. 뭐 네. 말끝 할 때 얍 이렇게. 방송 끝나면 출발. 퍽이나 귀엽겠다, 야. 네. 이거는 그냥 저기 뭐야, 약간 정서적으로 약간 어린 친구라고 생각할 수밖에 그리고 없는 네. 것 같아요. 그 네. 이거를 이제 하지 말라고 해도 하는 거는 이걸 자기가 이제 참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런 거를 하면 안 되는 걸 알지만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거지. 근데 이런 부분이 헤어진 포인트가 될 수도 있다. 근데 뭐 네. 실수로 한 몇 번 한 거 정도는 용서해 줄 수 있지 않아요? 아니, 그럼요. 앞으로, 그런 건 괜찮아. 실수로 용서할 수 있다. 미안해, 미안해. 이렇게 하면서 자기 다시는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야, 봐봐. 또리또리. 또리또리. 쏘리쏘리. 또리또리. 진짜면 한 번만. 자기가 귀여워야 직성이 풀리는 애들이 진짜 있긴 한 거 같아. 그, 저 예전에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 급식 먹 으면서 막 이런 애가 있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밥이고 콩 뭐 완두콩밥이고 오징어 국이 나오고 뭐 김치가 나오고 먹기 전에 완두콩밥 이러고 먹어. 그리고 궁금할 때 오징어 국 이러면서 또 먹고 남자애가 여자애가 그래서 막 와 뭐 소시지 이러면서 또 먹고 혼자서 혼잣말을 하면서 막 먹는 애가 있었어. 그런 애들 중에 자기 스스로를 3인칭으로 부르는 애 있어요. 그 있잖아요. 네. 뭐 에라가 그렇게 하면 그 김지원 씨가 했던 너무 이쁜 사람이 이쁘던데. 아무리 예쁜 사람이도 저는 그거는 25살 넘어가면 안 된다. 많이 봐줘서 이제 나도 나이를 먹었으니까 오케이 25살까지는 된다. 그 이후에는 하면 안 되는 짓거리 같아요. 요즘에는 5살 이후에도 잘 안 하는 것 같은데 애들이. 그럼
그러면 만약에 나랑 둘이 있는 그 은밀한 자리에서 부리는 애교는? 아, 내 앞에서만 하는 거? 아, 그건 앞에서만. 좀 귀여울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너무 과하면 또 그게. 근데 또 계속 애교 피면 아, 죽여버릴 것 같아, 진짜. 아까 오징어 묶고 난 어떻게든 안 받아. 오징어 묶고는 저 어떻게 이렇게 둘이 있든 뭐든 못 받아들일 것 같은데. 존나 예뻐. 어? 존나 예뻐. 안 될 것 같은데? 존나 예뻐. 가슴에 무. 허벅지에 무 이렇게 치아 이거 다 하나씩. 아, 안 될 것 같아 저는. 너무 귀여운데? 저 너무 힘들 것 같아요. 네. 시계 방향 뭐 이렇게. 마지막은 핑거. 안 돼. 아, 안 될 것 같아, 저는. 아... 저는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경상도 베이스라, 그런 걸, 그런 상황을 거의 보지 못하며 자랐습니다. 다른 나라의 얘기예요, 저한테는. 거의 외계 느낌이죠? 아, 저한테는. 네. 어우, 이거 진짜. 듣기만 네. 해도 막 보기만 해도 오글거리는. 네. 이미 그, 저 부산 출신인 제 입장에서는 이 표준어를 듣는 것만으로도 이미 저한테 굉장히 나긋나긋합니다. 아~ 너무 행복해요. 아무튼 뭐 이게 잘못됐다기보다는 또 이런 거를 좋아하시는 분이 있겠지. 귀여운 성향이 잘 맞는 분이. 남성분들 귀여운 애교 떠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더 많을 것 같긴 한데. 많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다른 데서는 안 그러던 남자가 내 앞에서만 그렇게 애교를 떤다 그러면 뭐 어느 정도는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막 다른 데서도 그러고 다니면 좀 창피하잖아요. 네. 45살인데 막 어디 가가지고 막 아메리카노 막 이러면 막 이상하잖아. 닥터엠 당엠 네. 막 이러면서 올해 삼두핑 올 작년 뭐 삼두핑 광대핑 와 저거랑 창성 오빠가 싫어질라 그래 진짜 와 나 아, 진짜 너무 귀여운데 나 저런 거 진짜 싫은가 봐요 창성 이렇게 인형으로 만들고 싶은데 우연호 씨가 하면 섹시할 것 같아 그냥 창성 오빠가 싫은 거잖아 내가 싫은 거잖아 그러면 씨 자 그럼 저희 여기서 광고 보고 나머지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골 때리는 사연이 많이 올라왔네요. 네. 네, 첫 번째 광고는 산삼시대입니다. 산삼의 대중화를 위해 만든 산삼시대. 이름만 들어도 대중적인 느낌이 들지요. 산삼 순백이 워낙 좋다고 하니까 한번 마셔보거나 선물하고 싶은데 부담이 된다는 후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들었습니다. 산삼시대 7년근 지리산 산양산삼 70%에 도라지 10, 홍삼십, 메가십 이것 외에는 아무것도 섞지 않았습니다. 순 국산 천연 원료이고 인공색소와 인공맛과 향, 잔탄 등 어떠한 합성 첨가물도 넣지 않은 명품입니다. 현재 1+1에 산삼순백 10병 추가 증정 이벤트 중입니다. 구매는 산삼순백 검색하시거나 전화 1666-0045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산삼시대. 일단은 뭐 산삼순백을 경험해 보신 분들도 산삼시대를 찾는 분들이 많으신 게 이거는 훨씬 더 이제 먹기가 편하고 보관이 간편하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차나 뭐 가방이나 이런 데 두시고 하나씩 그냥 좀 기력 떨어질 때 한 오후 4, 5시 이쯤에 이제 한 포씩 드셔주시면서 또 기력을 회복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요즘 보니까 애기 엄마들 이제 다 소아과 가서 독감 조사 미리 이제 마치더라고요, 애들. 근데 이번 겨울이 진짜 춥다고 하니까 독감 주사도 마치고 애들도 잘 먹을 수 있는 산삼시대 그렇게 많이 쓰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 있는 집에 구비해 두시고 반씩이라도 먹이시면 진짜 좋으실 거예요. 네, 그래서 산삼시대 여러분 지금 또 산삼순백 10병 추가 증정 이벤트가 진행되고 있다고 하니까 산삼순백이 궁금하셨던 분들에게도 좀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산양산삼 70%에 도라지홍삼 메가 빼고는 아무것도 물 한 방울도 넣지 않은 정말 순수 국산 천연 원료로 만들었으니까 믿고 한번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네. 연세대학교 연세생활건강연구원들이 연구개발한 진짜 남자를 위한 전립선 영양제 연세 소팔메토 옥타코사놀입니다. 자, 마음처럼 안 되고 자신감 떨어지는 날 오늘이네요. 남자라면 한 번쯤 있잖아요. 연세 소팔메토는 전립선 건강과 지구력 증진에 도움이 되는 영양제로 남자라면 꼭 먹어야 하는 필수 건강 기능 식품입니다. 남자의 5대 성분인 소팔메토, 옥타코사놀, 야관문, 마카, 토마토 등이 함유되어 죽어가던 자신감이 벌떡 일어나게끔 폭발적으로 남자의 파워를 향상시켜드립니다. 연세 소팔메토는 7중 기능성을 한 알에 가득 채워 하루 한 캡슐로 전립선 건강을 미리 챙길 수 있습니다. 게다가 섭취 후 불만족 시 100% 환불까지 보장합니다. 지금 오직 수다녀들 링크에서만 3+1로 구성된 최저가 보장 한정 수량 이벤트 중이니까 고민하지 말고 지금 바로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구매는 유튜브 더보기란에 이벤트 적용된 링크를 클릭하시고 수많은 리뷰가 증명하는 연세 소팔메토 옥타코사놀로 지금 바로 자신감과 체력 파워를 충전하세요. 자, 지난주에 소팔메토 네. 사팔메토. 네, 네. 댓글에도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네, 여러분 건강하게 앉았어. 네.
또 사실 또 이제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학교 연세대. 아 그렇죠. 한강. 네. 그렇습니다. 한강 이후로 네. 봉준호 한강. 아 임경빈. 네. 임경빈은 뺍시다. 아니 뭐 군대급인데. 네. 네. 그래서 홍명보 이명박보다 고려대. 네. 홍명보 이명박 고려대보다 훨씬 낫다 연세대. 네. 윤석열의 서울대. 네. 서울대는 이미 예전에 아, 예전에 밀려났고요. 서울대 조심해야 돼요. 네. 당분간은 연고전이 맞습니다. 네, 네. 연세대. 학교의 소팔베토 네. 여러분, 이거는 이제 영양제처럼 네. 여성분들이 이제 질 유산균 같은 거 영양제로 잘 드시는 것처럼 맞아요. 남성분들도 나는 문제가 없다라고 하셔도 미리미리 챙겨 드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문제가 네. 없을 때부터 드시는 겁니다. 오히려 그렇죠. 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내가 뭐 떨어졌다 이걸 먹는 걸 좀 부끄러워한다. 아, 여러분 부끄러움이 여러분 건강을 챙겨주지 않아요. 아 그럼요. 이미 시작된 다음에 드시려면은 약값도 두 배. 그때는 이제 가셔야 되고. 소팔메토가 아니라 병원을 가셔야 되는 거죠. 네, 맞아요. 네, 휴화산일 때 챙겨야지 사화산이 되면 살릴 방법이 없어요. 사화산이 그렇습니다. 진짜 네, 네. 살릴 수 없습니다. 저 소팔메토. 아, 네. 그 있잖아요. 한강 작가의 노벨상 수상의 잿뿌린 그 김규나 씨 있지 않습니까? 네. 그분 조카가 자기랑 절연을 선언을 했대요. 그분도 연세대학교 다닌답니다. 와, 연세대 훌륭하네. 그동안 고모한테 받은 선물 용돈만큼 내가 5.18 광주 민주화 운동 재단에 기부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연을 끊었다고 해요. 연세대 아, 잘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네.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네. 연세 소팔메토 저희 집 근처에 있어요 연세대. 본가도 아니잖아요. 근처 사는 것도 자랑이군요. 네. 저는 연세 이비인후과 다니요. 실제 연세도 많으시고. 너무 많죠. 내일 죽어도 괜찮으니까. 아, 그것도 맞아. 그 정도는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예. 자, 4위입니다. 술 먹으면 전 남친과 자고 싶어요. 네. 아, 이런 친구들 많아져야 돼요. 저는 언제나 자고 싶어요. 사연이 굉장히 구구절절합니다. 네. 네. 다시 사귀기는 싫지만 자고는 싶다라고 하는데 보통 헤어지고 났을 때 남자가 찬 경우에는 자기가 찬 여자한테 다시 연락하고 그러잖아요. 물론 후회하며 다시 잘해보려는 경우도 있겠지만 아닌 경우도 꽤 많기 때문에 여자가 많이 상처받기도 하는데 본인은 여자인데 뭔가 이게 반대로 됐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남자친구랑 속궁합이 너무 잘 맞았고 그런 건 아닌데 그냥 생각이 난다고 합니다. 본인이 남자친구한테 먼저 헤어지자고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쑥불쑥 남자친구 생각이 난다고 합니다. 물론 함께했던 좋았던 기억이나 이런 것도 있지만 관계하는 게 가장 많이 생각이 나고 그래서 이제 다시 전화해서 만나자고 하고 술 먹고 분위기를 흘리면 그날은 같이 보내게 된다고 해요. 그러고 나서 남자친구가 우리 다시 만나볼래? 라고 하면 그건 또 싫고 자기도 자기 마음이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이런 사연이 올라왔어요. 네. 이건 나쁜 사람이네. 왜? 뭐 전 남자친구 입장에서 전혀 불만 없을걸요? 저 남자친구도 알면서 미안하니까 뻘쭘하니까 다시 만나보자고 거짓말하는 거죠. 네. 그러다 다시 진짜로 다시 만나자 오케이 하면 왜? 자면은 사귀어야지. 아 현주 씨는 자기 전에는 절대 안 사깁니까? 자기 전에요? 네. 자기 전에도 사귀죠. 일부러 꼬아서 얘기해. 트릭 퀘스천이었는데. 예. 아 사귀기 전에 자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네. 네. 그렇죠. 만약에 사귀고 나서 속구마임이 너무 안 맞아요. 어떻게 상관없어요?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대단한 그 상관이 있죠. 그래서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너무너무 진짜 쉣이었던 사람이 있었어요. 정말 볼품도 없었고 그리고 볼품이 없으니까 사고 나서 첫 번째 얘기했던 게 계속 좋냐고 물어보고 근데 되게 많이 고민을 했어요. 그냥 뭐 그 사람이 좋기는 한데 이게 그 좋음의 정도가 점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잠자리를 할 때마다. 그리고 잠자리를 왜 사귈 때 초반에는 잠자리를 되게 자주 하잖아요. 많이 하죠. 근데 혹시나 만나면 또 잠자리를 할까 봐 일부러 안 만나게 되더라고. 야, 그럼 끝난 거지. 근데 그런 거면 사실 빨리 끝내 주는 거 맞아. 그래서 재활의 여지가 없었어요? 네. 없었어요. 혹시 방귀 끼면서 얍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냄새 먹인 거 아니야? 조금 지린 거 아닙니까? 막 싫어하는 거 다 넣은 거. 그러면서 애교 떤 거 아니에요? 아 근데 진짜 애교도 많았어. 아 그래. 그래서 한 달도 못 갔던 것 같아요. 사귀게 된 이유는 뭐예요 그러면은? 근데 외형이든 뭐든 너무 제 이상형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만났죠. 호감이 있어서. 그럼 이제 현조 씨는 근데 무슨 소리야? 사귀었으면 자야 되고 애인이지 이렇게 했잖아. 근데 그런 경우는
이제 사랑이 끝났다라고 현조 씨가 얘기했나요? 먼저 여자고 얘기했어요? 네. 아 진짜? 네. 어떻게 얘기했어요? 문자로? 무슨 핑계 된 것 같아요. 아. 연애할 그걸 나도 참았네. 그러니까 연애할 그런 게 아니다. 그런 상황이 아닌 것 같다. 아. 뭐 이렇게 얘기를 이혼하고 나서니까 애들 때문에 연애할 상황이 아닌 것 같다. 절대 미안하다. 오빠 꼬치 때문이 아니야라고. 그렇게 마음 말 못하죠. 좋아냐, 좋냐고 물어봤을 때 항상 좋아 이랬어요. 맞지 못해. 네,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이 진실을 얘기하지 않는 게 더 맞아요. 정확하게 너랑 속궁합이 안 맞아서 더 이상 사귈 수 없어. 이렇게 할 수 없잖아. 그 너무 쓰레기 같잖아. 그럼. 그리고 헤어짐의 원인이 속궁합은 아니었지만 그분이랑은 진짜 속궁합이 한 50% 이상은 차지했던 것 같아요. 그럼 진짜 그안 맞았던 거예요. 네. 그냥 안 속궁합이 안 맞으니까 걔가 싫어지더라고요. 안 맞았다기보다는 남자분이 약했네요. 뭐 얼마나 중요한 건데. 둘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사실. 그럼요. 현조는 강한 남자를 만나야 될 것 같아요. 많이 강한 남자. 현조는 좀 센 남자. 그러니까. 센 남자. 잘 진짜 이랬어요. 이랬다고. 어따 쓰냐고. 이런 애들도 자바라처럼 막 늘어나가지고 갑자기. 자바라. 이런 애들이 또 곳곳을 누비기는 좋아요. 그래서 잘 가르치면 괜찮은데 안 됐던 거지 얘는. 얘는 안 됐던 거야. 여러 가지로. 실뱀 같은 친구들이 있어요. 있어요. 네. 구석구석 긁어주는 친구가 있답니다. 아니 뭐 효자손이에요? 뭘 구석구석 효자손보다 지혜야. 효자손보다 더 날카로워. 네, 안 맞는 그런 게 있어. 네. 크기가 큰 것도 중요한데 그거랑 또 상관없이 또 잘 맞는, 저 이 방송에서 몇 번이나 말했습니다. 기가 맞는 사람들이 있어, 나는. 난 철저히 그걸, 그 느낌을 믿거든. 네, 그런 사람이 속궁합이 잘 맞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뭐 이제 속궁합이 잘 맞았다는 사람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래도 헤어지고 나서 생각이 나기는 커녕 생각을 하면 막 소름이 돋는데 어떻게 이분은. 그거는 현조가 이제 워낙에 그지 같은 남자들 막 골라서 만나서 그런 게 아니야. 너 같은 경험을 하는 여자 흔치 않아. 치 떨리게 이별하고 나면 당연히 그렇지. 이미 그런 경험을 겪기 전에 다 헤어지지. 아 그럼 약간 흐지부지 헤어지면 생각날 수도 있다. 그럴 수 있지. 아니면 뭐 집안의 반대 뭐 이런 걸로 헤어질 수도 있는 거고. 근데 뭔가 내가 보기에 이 여자는 이 남자랑 헤어진 것 자체가 진짜 완전히 그 마음 정리가 돼서 헤어졌다기보다는 다른 뭔가 그런 현실적인 이유 이런 것 때문에 좀 헤어진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사실 마음이 다 끝나면 생각나도 그 사람이랑 하고 싶다 이런 생각 그치. 안 하지. 근데 사연까지 쓰진 않겠지. 마음은 있지만 뭔가 현실 뭐 결혼까지 간다거나 아니면 조금 더 관계를 이어가기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문제 때문에 본인이 마음 정리를 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듭니다. 아니면은 섹스를 좋아하는 친구인데 지금 딱히 할 다른 사람이 없어서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다른 사람을 찾으면 되지. 굳이 마르코 더 피닉스 인스타 아이디 주소입니다. 물론 일회용입니다, 여러분. 한번 쓰고 버리시면 됩니다. 어차피 하게 되시면 한 번밖에 하지 안 드실 거예요. 얘랑 또 하고 싶다 별로 생각 안 들 거예요, 어차피. 당장 그날 급함이 없이. 아니야, 호기심으로. 네, 새로 두시 전까지 괜찮아요. 자, 늦게 자니까. 뭐라 그랬어? 나 못 받았었어. 누나 아이디 만들자마자 차단. 친구 신청 차단. 잘 걸렸다, 이렇게. 검증시켜야지. 누구 시키지 마, 나 다 걸리니까. 아, 네. 그리고 이제 다음 사연 또 있어요. 여친이 너무 야해요. 이것도 고민인 거군요. 어떻게 야한지 사연이 올라왔는데. 상황입니다. 침대에서 요거트를 먹는 상황인데 여자친구가 오빠 우리 결혼하면 같이 씻고 내 몸에다가 스시 올리고 배꼽에 간장 담아서 먹어줘. 요거트로 뿌려서 먹어줄게. 그럼 침대에 뭘 깔아야 하나? 뭐 이런 식으로 남자친구도 받아주나 봐. 근데 여자친구가 오빠 먹는 건 테이블에서 먹는 거야. 테이블에서 해야지. 나 테이블에 눕혀서 먹어줘.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는 이게 진짜 너무 상상이 기발해서 야동에서나 불법한 상상들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사연에 댓글이 하나 달렸습니다. 뭐죠? 다 전 남자친구 작품이야. 이렇게. 근데 전 남자친구 작품이든 뭐든 상대방이 되게 야하면 이거 되게 럭키 아니에요? 럭키? 존나 땡큐죠. 너무 땡큐인 것 같아. 저는 요거트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스시 배꼽 간장 괜찮아요? 그 때가 약간 이렇게 불어가지고 간장에 동동 뜨면 어떡해요. 생강 얹어 먹듯이 이렇게 얹어 먹고 그냥. 생강 그 편이 있는 거 아니에요? 막 간장 아니, 종지가 따로 있겠죠. 이런 간장에 부어서 먹는 게 아니라
이런 상상을 한다는 게 너무 이제 충격적이라는 거지. 아니면 다른 사람보다 배꼽이 좀 더 깊었나? 약 올리려고. 참외 배꼽은 아니었던 거야. 담을 수 없거든. 담을 수 없죠. 거기서 아. 많이 들어본 것들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보니까. 아니, 이게 그, 저기, 뭐야, 소위 그, 누드, 뭐, 일본에 예전에 있었다라는, 그, 뭐, 에이, 그런, 뭐, 그거잖아요. 그거죠. 예. 예전에 저는 엽폭진, 엽기 혹은 진실이라는 다음 카페가 있었어요. 아, 엽폭진 알아요? 네. 그 엽기적인 사진들 막 올라오는데, 거기서, 이런 사진을 본 기억이 나요. 그때 막 중학교 막 이럴 때, 뭐, 일본의 한 식당, 이렇게 해서 봤는데, 여자가 이렇게 누워있고, 아. 그 인형, 뭐, 마네킹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위에 슬씨가 막 다 올려져 있고, 뭐 그런 것들. 근데 그런 비슷한 걸 본 게 아닐까? 그런 거 본 거겠죠. 그리고 나는 여자친구가 뭐 잘한다, 야하다, 여기다가 뭐 전 남자친구 작품 뭐 이런 거는 좀 그래요. 이게 뭐 찌질한 댓글이야. 너무 찌질한, 너무 질투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이거 뭐 이것이 설령 팩트일지라도 내가 한 것도 사실 저 다 전 여친 작품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굳이 뭐 웃기려고 한 얘기겠지만. 네. 그래서 사실 이런 댓글들 때문에 남녀가 사귀고 나서 처음에 자기의 기술을 다 오픈하지 않는잖아. 처음에. 아~ 처음에 서로가 바로 다 채널 나지 않죠. 아, 그렇지. 네, 한번 멀리 여행을 갔다 오거나 술을 한번 많이 먹고 그럴 때 있지 않고서는 초반에 100%로 다가가지 않습니다. 아~ 한 45세 전후로 나타났습니다. 진짜 40살 넘어가면 맞아요. 아, 초장부터 모든 기술 다 쓰게 되는 거예요. 쓰게 됩니다. 예. 왜냐하면 이게 마지막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맞아요. 아, 내년에 마을을 앞두고 또 그리고 하나의 호재는 있네요. 아, 예, 그럼요. 그냥 늙기만 한 건 아니구나. 아, 네. 네, 네, 매력을 네. 최대한 마지막인 것처럼 하는 거예요. 네. 네. 어쨌든 이거는 뭐 본인이 이 남자 이 사연을 올린 남성분도 약간 뭐 야동을 진짜 많이 봤거나 아니면 정말 이상한 다방면의 남자를 너무 많이 만났거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요거를 고민하고 있는 게 아닐까? 아 근데 혹시 그 야동을 보고 그럴까봐 고민을 하시는 거라면 요즘에는 근데 의외로 이런 거 즐기는 분들이 또 많이 있어요. 아, 그럼 본인이 좋아하는 사람한테 얘기할 수 있는 거 사랑하는 사람끼리니까 뭐. 소개팅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네. 뭐 코스튬 같은 것도 하고 네. 뭐 요거트 초콜릿 그런 거 있잖아. 얼음 녹여서 그런 거 하잖아요. 그리고 뭐 나인아프 위크. 네. 네. 요거트 가능합니까 현조 씨는? 어 그럼요. 근데 요거트 너무 침 냄새 나요. 아 그래요? 어 예. 그러니까 유제품은 좀 끈끈하고 별로. 끈적거리고. 아이스크림 이런 유제품들은 냄새가 나면서 네. 끈끈도 해지니까. 특히 생크림 같은 거 그래. 많이 쓴다고 하는데 이거 나중에 닦기 진짜 냄새도 좀 이상해지. 땀 흘리고 막 이러면 안 좋아요. 그래서 적절히 하는 게 좋고 몸에 바르고 막 뭐 이렇게 막 마사지하고 뭐 이런 게 오히려 더 섹시하지 않나. 어 저도 오일. 오일 맞아. 오일과 섹시하지 않나. 네. 박지 전혀 이해 못하고 있죠. 먹는 건 음식으로서만 지급 안 됩니까? 그래. 일종의 먹는 거예요. 그렇죠. 아마 초반에 약간 이런 경험하시고 또 질리지 않을까 싶은데 그죠? 맨날 이렇게 할 수는 없어. 아, 가끔 장난칠 때 할 수 있지. 네. 아니면 그런 것도 이제 주변에서 그냥 친구들한테 얘기만 너무 많이 들은 거야. 그래서 자기도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막 그런 걸 해보고 싶어. 어. 오빠가 너무 좋으니까 이제 막 이것저것 다 해보자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죠. 오히려 진짜 경험이 많고 뒤가 구린 애들은 이런 걸 티를 안 낼 수도 있어. 정말로. 왜 막 여자들 처음에 결혼하면서 야, 나 식탁 위에 확 밀고 한번 그런 거 안 가져봐요, 로마? 어, 로망은 있는데 식탁 다 밀면 언제 다 치워요. 그릇 깨지면 또 어떻게 하고. 식탁만 나, 몇 개만. 브런치 정도만. 아니 테이블에서 밥을 먹다가 아니면 TV를 같이 보다가 방으로 같이 들어가는 경우는 있죠. 그 쇼파 있는데 왜? 어? 그래도 침대 상이 뭔가 더 넓고 쾌적하고. 뭔가 박지 씨는 모든 걸 정석으로. 아, 자세도 딱 정석으로만. 아니면 네. 본인이 그냥 불편한 거야. 아, 그렇지. 소파나 이런 데 등 베기는 게 싫은 거지. 효준 씨는 이런 건 이해 못 하겠죠? 아무데 써놓으면 돼. 현저 요가했잖아요. 요가했잖아요. 그 무슨 얘기예요? 뭐 아무데서나 하려고 요가를 배운 건 아니잖아. 어느 자세도 다 현저는. 어쨌든 유연해서 나쁠 건 없습니다. 예. 여섯 번째, 관계를 한 번도 안 가져본 신혼부부 1년 차. 네, 지금 신혼부부 1년 차의 고민이라고 하는데요. 신혼 1년 차가 넘어가는 시점이라고 합니다. 사연자분이 아내랑 섹스를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고 해요. 와이프랑 나는 종교 이유로 나름 신실해서 관계를 결혼하고 하는 걸로 합의하고 연애 때는 이제 관계 없이 지내다가 결혼을 했는데 3년을 연애하고 결혼하고 나서
신혼여행 가서 첫날밤에 관계를 했는데 아내가 너무 아파서 못하겠다고 해서 3박 4일 동안 시도만 하다가 끝났고 이제는 집을 얻어서 신혼생활을 하면서 시도만 하면 너무 아프다는 이유로 지금까지 관계를 맺은 적이 없다. 6개월이 지나서 너무 허무하고 아내가 있는데도 몰래 야동 보면서 딸치는 내 현실이 불쌍하고 찌질해진다. 관계 이야기만 하면 와이프는 네가 너무 세게 넣어서 트라우마가 생겼다. 나도 노력하는데 아픈 걸 어떡하냐. 이런 식으로 싸움만 늘어간다. 1년이 지난 시점에서 개선된 게 아무것도 없고 아프다는 사람한테 요구할 수도 없고 아내가 내 성욕을 풀어줄 생각도 없다. 내 성기에 손을 절대 안 대거든. 더럽다고. 그냥 뽀뽀만 해. 난 더 이상 무드도 만들기 귀찮고 뽀뽀하려고 하면 피하고 병원에서는 아내의 성기가 선천적으로 작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병원까지 갔군요.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많이 해봐야 돼. 맞아요. 이건 안 맞으면은 진짜 이거는 이혼 사유가 될 수도 있. 이혼 사유죠. 있을 것 같은데. 네. 이혼 해야죠 이거는. 네. 네. 아 근데 이게 선천적으로 작다고 해도 뭔가 그런 무드를 조성을 하면 극복이 될 수도 있지 않나. 이게 약간 서로 경험이 너무 없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이제 작다는 게 생긴 게 작다는 말이잖아요. 근데 좀 되게 늘어날 수 있잖아요, 점점. 그렇죠. 네. 네. 익숙하게. 네, 네. 그러니까 네. 그게 꼭 뭐 나이가 먹어서라기보다는 굉장히 좋잖아요. 너무 좋으면 얘가 좀 흥분이 되면 늘어나기도 하고 뭐 부풀어 오르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지금은 두 분 다 너무 경직된 상태로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해서 그러신 것 같은데. 제가 그냥 뇌피셜 굴려보자면 이분은 그냥 그럴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그쵸. 노력을 해볼 생각이 아예 없는 것 같고, 뭐 병원에서는 아내의 성기가 선천적으로 작다고. 근데 이거는 병원 같이 가서 의사한테 같이 얘기 들은 거 아닐 거 아니에요? 같이 가서 검사를 해본 거 아닌가? 그냥 아내가 나 병원 갔다 왔는데 의사가 그러더라라고 전해준 거 아닐까요? 아니요, 그렇다면은 같이 가셔서 또, 네. 그럼 이성기와 이성기는 만날 수 없나요? 뭐 이렇게 여쭤도 봐야 되지 않을까? 아니, 너무 자꾸 넘어. 이성기 선생님. 이거 주례 아니에요? 신랑 입장. 아, 입장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이런 네. 입뺀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거문이 말씀처럼 정말 확실하게 듣고 알아봐야지 이게. 그럼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는 거 아닐까? 뭐 트라우마니 뭐니 이런 얘기가 하면서 피하는 거 보니까. 아니 근데 정말 그냥 싫을 수도 있어요. 저는 진짜 싫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본인 얘기예요. 우리 이제 이제 가능한 얘기네요. 아. 종교 이유로 신실하다고 했으면은 이 여성분은 이거를 이제 막 기독교일 가능성이 제가 보기엔 커 보이는데 이 행위 자체를 조금 불순한 행위?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더 마음 문이 안 열리는 거죠. 아, 그럼 결혼을 왜 하신 걸까? 그러니까 일단 뭐 좋으니까 하기는 했는데 예. 그러니까 결혼해도 그냥 연애할 때처럼 안 하고도 살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결혼한 것 같아요. 쉽지 않다. 내 친구가 그 혼전 순결. 네. 순전 혼결. 아, 나 요즘에 자꾸 이거 앞 글자 바꾸더라. 네. 혼전 순결을 이게 종교적인 이유로 간직하던 여성과 3년 연애 끝에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하자마자 애를 낳더라고요. 연달아 3명을 숨부숨 낳더라고요. 터졌네. 늦바람이나 뭐였더라? 충분한 기다림 끝에 얻은 보상? 이거는 이제 잘된 거죠. 잘된 건데 근데 그 친구가 항상 이제 하는 얘기가 애를 가지고 나면 10개월 동안 못하는 거 아닙니까? 거의? 물론 하려면 할 수도 있겠지만 초반에만 조금 조심하면 임신 중에? 초반에만 조금 근데 그 친구 말은 한 5, 6개월 그러니까 임신한 4, 5, 6개월 되고 나면 그때부터는 와이프가 아프다거나 아니면 힘들다거나 이런 게 얘기를 한다고 그래서 다시 야동 본다고 뭐 그런 얘기를 했던 기억 나요. 네. 근데 어쨌든 그분은 해피엔딩이네요. 해피엔딩이지 이 정도면. 지금은 딸 키우느라고 허리가 휘긴 하는데 어쨌든 뭐 잘 살고 있는데 저는 그래서 종교적인 이유는 좀 이게 서로 타협이 안 되잖아요. 이거는 이건 그냥 절대적인 원칙 아닙니까? 이건 내가 말로 설득시키는 어떤 구색이 전혀 없는 거기 때문에 같은 종교 가지신 분들끼리 결혼하는 게 맞지 않나. 여기는 같은 종교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 같아요. 예. 남성분은 되게 원하는 거고 여성분은 약간 그냥 뭐 안 하면 많은 거지 뭐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분은 이 심리적으로도 좀 상담을 받으셔야 될 것 마음이 같거든요. 좀 풀어. 마음이 안 열려서 문도 안 열리고. 그렇죠,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여자들은 사실 그리고 마음이 열리는 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두 분이 종교적인 이유라면 술도 잘 안 드시는 건가?
약간 둘이 같이 술을 먹으면 마음속 얘기도 좀 하게 되고 풀어지고 하는 게 좀 있으니까. 그러면은 저 교회나 성당에서 하시는 건 어때요? 아, 성스럽게. 어, 성스럽게. 한 다음에 바로 고해성사 하면 되잖아요. 너무 신성 모독이라고 그러지 않나? 아니, 뭐 어때? 예수님도 좋아하실 거야. 아니, 근데 이게 약간 너무 세뇌를 좀 많이 당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일단 저는 좀 아니면 들어요. 혹시 진짜로 트라우마가 있나? 그럴 수 있죠. 우리나라는 워낙에 이제 뭐 성에 대해서 그렇게 개방적이지 않기도 하고 또 더구나 종교적인 이유면은 더 그랬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남자 쪽만 그냥 일방적으로 참으라는 건 폭력이죠. 이거 안 되지, 안 되지. 네. 서로 노력을 해야죠. 자, 그럼 다음 광고 읽고 오겠습니다. 네, 이번에 소개해드릴 광고는 술 마실 때 좋은 친구 술겜입니다. 숙취는 술을 마시면 알코올이 몸에 들어가 분해되면서 생성되는 아세트알데히드 때문에 생기는데요. 이것을 빨리 없애야 숙취가 해소됩니다. 자, 특히 음주 후에는 꼭 한 포 복용하시길 바랍니다. 술겜의 진정한 효과 음주 후에 발휘되는데요. 음주 후에 술겜 한 포 정말 중요하죠. 술자리 다음날 아침 숙취가 조금 남아있을 때는 공복에 술겜 한 포를 또 복용을 해주시면 남은 숙취가 말끔하게 사라집니다. 꼭 기억하세요. 음주 후에 술겜 한 포. 선물에도 좋은 술겜은 검색창에서 영한네이처 혹은 EEJ몰을 검색하시거나 전화번호 031-333-2559번으로 주문도 가능합니다. 술겜은 진짜 확실한 네. 것 같아요. 진짜 저는 그냥 테이블 옆에 술겜을 술겜 서랍을 그냥 하나 만들어놨습니다. 진짜 진짜 저도 네, 저도. 예, 네, 진짜. 이거 항상 술 먹으면 또 찾아가서 막 먹기가 너무 귀찮잖아요. 네. 네, 그럴 때는 옆에 손만 뻗으면 닿을 수 있도록. 네. 제가 그때 그 창석이가 발삼을 깐 날 네. 술겜을 못 먹었어요. 창석 씨. 그래서 진짜 길에서 집에 들어가다가 가방 다 엎어뜨리고 다음날 링거 맞으러 갔잖아요. 근데 뭘 드신 거예요? 근데 정말 술겜을 마시잖아요. 제가 그 전주에도 그렇게 마셨었는데 그때는 탬버린으로 멍이 들게 치게 놀았는데도 네. 제가 너무 멀쩡했다. 왜냐면 그때는 술겜을 세 포를 먹었어요. 전후 중 이렇게. 네. 그러니 멍만 들었을 뿐 난 멀쩡하더라. 멀쩡하다. 진짜 이건 저한테 있어서 진짜 완벽한 숙취 해소제인 것 같아요. 무조건 챙겨 먹어야 됩니다. 진짜로. 네. 그날의 컨디션과 다음날의 컨디션까지 책임집니다. 술겜 안 먹었을 때 병원에 가셔야 될 정도라면 술을 좀 줄이시는 게 나중에 해야 되나. 술겜을 너무 믿고 계신다. 이런 것도 많이 드시지도 않았던 것 같은데. 그거를 원샷으로 막 마시고 그 다음에 오기 전에 아마 소맥을 또 마시고 해가지고 그래서 섞여서 또 그런 좀 빈속에 마시고 빨리 마시고 하면 다음날 숙취가 좀 있긴 합니다. 네, 그것도 막아주는 술겜. 네. 네, 이번 광고는 건강한 수면을 연구하는 숙면상의 제주 메밀회계입니다. 숙면상의와 수다녀들이 인연을 맺은 지 벌써 3년이 되었네요. 여러분이 사랑해주시는 덕분에 숙면상의가 나날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숙면상의 베개는 자연 소재만을 사용하여 편안함이 남다른데요. 고객분들께서도 그 편안함을 인정해주시고 계십니다. 스마트 스토어에서 군부리 베개는 후기가 1000개가 넘고요. 평점도 5점 만점에 4.83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매 후기 짧게 소개해드릴게요. 친정엄마가 해준 메밀베개가 너무 오래돼서 버린 후로 메밀베개 유목민이었는데 드디어 정착했어요.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전에 사용하던 메밀베개보다 사이즈가 커서 안정감 있고 좋습니다. 베개 커버와 이불의 색이 잘 어울려서 밤마다 기분이 좋습니다. 구매는 네이버 검색창에서 숙면상회 검색해 주시고요. 배송 메시지에 수다녀들 또는 이동형TV라고 적어주시면 향후 구매 시 사용하실 수 있는 10,000원 할인 쿠폰을 드립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그냥 배보시면 압니다. 그냥 한번 속는셈 치고 한번 사서 그렇게 만만한 가격은 아닙니다만 한번 사서 배보시면 아 내가 이거 운동화 요즘에 뭐 20, 30만원짜리도 많이 신는데 그거보다 내가 평생 배부자를 베개 하나 생기는 게 건강에 훨씬 도움됩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베개가 집에 진짜 비싼 베개를 선물 받은 것들도 있지만 숙면상해로 그냥 계속 돌아가게 되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그냥 숙면상해로 자꾸 돌아가게 되는 게 정말 좋은 베개는 내 몸이 먼저 안다. 네. 정말 아무리 좋은 호텔에 있는 진짜 포송한 그런 구스, 뭐 메모리 폼 뭐 이런 것들 다 그런 필요 없어요. 그런 베개보다도 진짜 숙면상의 메밀베개가 최고예요, 최고. 그래서 일단은 이거를 이제 뭐 베개로도 사용하시고 바디필로우로도 사용하시고 굉장히 다방면으로 많이 사용하시는데 그만큼 내 몸에 붙어있을 때 너무 행복함을 느낀다. 이 숙면상의를 베고 잤을 때 다음날 아침이 다르다. 많이들 경험하고 계시는데요. 여러분들도 한번 만나보시고 수다녀들 또는 이동형TV라고 배송 메시지에 적어주시면 추가 구매하실 때 사용하실 수 있는 10,000원 할인 쿠폰을 드린다고 하니까 이것도 꼭 챙겨서 한번 할인까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이네요. 처음으로 콘돔 안 끼고 했는데 일단 이분이 남친이랑 1년을 만난 분이고 네. 항상 이제 피임을 하고 했는데 최근에 여행을 갔다고 해요. 근데 분위기를 타다가 어쩌다가 없이 진행이 됐다고 합니다. 당연히 이제 지뢰 사정을 하기는 했는데 원래 끼면 삽입만 2, 30분 전으로 했었거든요. 근데 안 끼니까 5분도 안 하고 끝났다라고 되어 있네요. 남자분들 입장에서는 그 차이가 그렇게 큰지 굉장히 좀 실망스러운 마음으로 올리신 것 같아요. 차이가 많이 나는데 5분과 30분의 차이 정도까지는 아닐 텐데. 그러게요. 네. 심리적인 흥분이 좀 더해져서 그런 게 아닌가. 여행 가서 기분 좋아서 그랬을 네. 수도 있죠. 근데 이런 얘기 많잖아요. 뭐 남자분들 어차피 똑같지 않냐 이렇게 그런 글들 올라면 항상 댓글에 뭐 여러 가지가 달리는데 고무장갑 끼고 코 파는 거랑 그냥 코 파는 거랑 같냐 이렇게 댓글이 달렸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건 여성분들도 차이를 느끼지 않나요? 맞아요. 엄청 느끼죠. 여자분들은 이물질 자체가 내 몸에 들어오는 게 싫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으셔가지고. 제가 이제 20대가 끝나기 전에 묶는 걸 결정한 이유도. 파트너와 저를 위해 제가 그런 거 되게 민감하거든요. 손에 닿는 감촉 뭐 이런 거. 그래서 저는 어지간하면 장갑이나 이런 거 잘 안 껴요. 답답하고 느낌이 너무 싫어서 내 몸의 돌출부에 뭔가 씌우는 거 다 싫어합니다. 혼자 씌우는 것도 싫고요. 사이즈가 네. 없는 건 아닌가요? 물론 제 걸 대체할 만한 사이즈를 찾기도 쉽지 않죠. 헬멧도 겨우 구하셨다. 근데 어떻게 갔냐고. 얘기가 흐름이 이쪽으로 가는 게 아닌데요, 지금. 아로 지가 캐치해서. 근데 이제 그 끼는 걸 저도 별로 당연히 안 좋아하긴 하는데 끼면 더 오래 한다는 건 무슨 말인지 충분히 이해돼요. 느낌 완전 다르거든. 헛도는 느낌이 좀 들 때도 있고 끼고 하면은. 삼중 마찰이잖아요. 1, 하나, 둘, 세 겹인 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네. 생각하면은. 네. 잘 마르기도 하고. 네. 네. 근데 여성분이 만약에 콘돔 끼는 게 훨씬 더 낫고 오래하고 자기에는 끼고 안 끼고 차이가 없다라고 한다면 끼고 하는 게 낫겠지. 그렇죠. 네, 근데 본인도 아마 분명히 느끼셨을걸요. 아마 안 끼고 하는 게 훨씬 더 낫겠다. 네, 빨리 끝나더라도 그 기분이 더 좋다고 한다면 그러다 이제 임신하는 거죠. 그렇죠. 네. 결혼하는 거죠. 무슨 갑자기 왜? 왜? 타이밍을 한번 놓치면 바로 임신이거든요. 임신할 수 있으면은 네. 어이! 이러고 뺐는데 그냥 안에 그냥 예. 근데 이 콘돔을 낀다는 그 바가뜨는 약간도 저는 되게 싫더라고요. 네. 그쵸. 잠깐만 하고 끼는 시간이 있으니까 맞아 맞아 너무 싫어. 흐름이 끊긴다. 충분히 그렇게 이해할 수 있죠. 뭐 이제 뭐 여성분이 뭐 끼워준다 뭐 이런 거는 사실 섹시하긴 한데 되게 뻘쭘해. 이게 딱 기다리고 있는 것도 되게 뻘쭘하잖아. 뭐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하고 기다려 어떻게? 뭐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럼 어쨌든 이렇게 내밀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 끼워줄 때. 그렇죠. 굳이 내민다는 건 충분히 크기가 크지 않은 애들이나 그러는 거고. 확인할 수 없는 사실이 지금. 그래서 예전에 제 친구가 이제 그 전혀 이제 썸이 없었던 남성과 급 이제 이게 관계가 진전이 돼서 호텔을 간 거예요. 호텔을 갔는데 이제 그 남성이 너무 자연스럽게 자기 가방에서 콘돔을 꺼내는데 콘돔이 새 거가 아니라 쓰다 남은 콘돔이었던 거지.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것 때문에 이 남자 너무 좀 이 여자 저 여자와 다 관계를 갖고 다니는 남자가 아닌가. 새삥을 뜨는 게 아니었다. 애매하게 남아있는 콘돔을. 그럼 뭐 한 5년째 갖고 있다고 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 어쨌든 뭐 항상 들고 다니는 가방에 콘돔이 있을 수는 있죠. 뭐 어제 데뷔를 하고 있는 거니까. 근데 그게 이제 쓰단 만 것이 있는 것은 좀 기분 그럴 것 같아요. 그런가? 네. 나도 가방에 들고 다니거든 늘. 열려 있어요? 있어 나 가방에. 딱 하나씩만 그냥 떼서 가지고 다니는 게 낫겠다. 두 개씩 들고 다닙니다. 두 개씩. 그래. 열려 있는 상자, 뜯겨진 상자. 그래. 아, 나 나한테 써. 이거. 그런 적이 없습니다. 절대 그런 적이 없습니다. 누나 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있어도 괜찮더라 나는. 혹시 모르니까 두 개씩은 들고 다닙니다. 두 개씩 뜯어서 이렇게 들고 다니긴 하는데 그래서 왜냐면 낮에 이제 냄장기에서 방송할 때도 갑자기 그 얘기가 나와서 저는 가방 꺼내서 보여줬거든요. 가방에 들고 다니는 거를.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될지 모르고 뭐 상대가 원하면 언제든 할 수 있는데 상대가 콘돔을 끼기 원할 수도 있잖아. 그럼. 그래서 그런 걸 위해서 대비해서 들고 다니는 거죠. 내가 들고 다니는 게 낫지 않나? 물론 그 사람이 안 써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 땡큐지. 당연히 남자가 여자가 들고 다니는 거 좀 이상하잖아.
어 그래도 되는데 아, 그래? 보통은 남성분들이 더 많이 들고 다니긴 하죠. 왜냐면 여성분들이 내 몸에 쓰기보다는 어제 내가 씌우는 게 더 많으니까 웬만하면 여성분들이 들고 다니는데요 사실은. 어 들고 다닌대요 요즘은. 여성분들이 들고 다니는 건 그냥 일반 사이즈일 거 아니에요. 뭐 그게 특대 사이즈 뭐 이런 게 있어요? 뭐 얇기 이런 거? 아니 뭐 이런 애들은 그럼 아예 못 쓰는 거 아니냐고. 흐물흐물할 거 아니야. 아 그렇지 뭐 어디 자기한테 맞는 건 쪼을 수도 없고. 그럼 여자들은 어떤 게 제일 좋은 거야? 하다가 중간에 뛰어가는 게 제일 좋아요? 코놈 사올게 이러면서? 아예 안 끼는 게 제일 낫죠. 아니 그러니까 끼워야 되나? 진짜 이거 낀다는 거는 생각도 하기 싫어요 저는. 아 예 그래요. 아 근데 만약에 정말 남자가 아 무조건 나는 이 콘돔으로 피임을 해야 된다를 원하면 그냥 중간에 하다가 중간에 그냥 끼는 게 낫겠죠? 하다가? 네, 처음부터는 무슨 미쳤나 얘가. 아유 이게 기분 나쁜 일이야 이게. 저는 정말 싫어요. 그래 끼기 전에 해줄 것도 많은데. 그러니까 아무리 얇은 거라고 해도 진짜 얇은 거 랩이 있잖아 음식을 싸는 랩. 랩 손가락 이렇게 쫙 끼우고 콧구멍을 파봐요. 시원해요? 안 시원하지? 그래요. 안조 씨와 같은 생각을 가진 분들이 많아요. 네. 묶은 다음에 그걸 싫어했던 여성은 단 한 명도 없었어요. 묶었다는 걸 여성분이 안 믿을 수도 있잖아. 자국 보여주면 되지. 어, 자국이 있어? 있어요? 살짝 있었어요. 지금은 거의 사라졌는데. 봅시다 한번. 어디 있는데? 궁금하다. 보고 싶어? 왜 네가 보여달라 그러냐? 이상한 새끼네. 나 말 못하고 궁금했는데. 근데 그게 남자들은 좀 잘 풀린다고 들었는데? 아 그래서 매년 검사하죠. 지지는 거예요? 끝에? 저는 그런 방식으로 했는데 묶는 경우도 있고 회복도 된다고 들었는데? 회복도 되죠. 저 몇 번 회복돼서 다시 했었어요. 되게 강인하다. 그렇죠. 이게 내가 아니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예. 이제 정관만 강한 남자인가요? 혈관미남. 정관미남이요? 정관미남. 정관미남. 정관짱. 목동 정관짱이에요. 아니 근데 저런 거를 그 되게 준비를 잘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 새끼 어디나 그렇게 찌를 뿌리려고 미리 묶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아니 제가 그러니까 20대 때만 해도 완전 돈 없고 그지였기 때문에 만에 하나 진짜 일이 생기면 책임지기가 너무 힘들 것 같아서 그랬다 라고 하면 하지만 오늘 밤엔 물이 없다 뭐 이 정도로 가면은 물이 없다? 물이 사실은 물 안에 에센스가 없는 건데 네. 어찌됐든 그렇게 얘기를 보통은 했는데 같이 이렇게 할 정도의 사이가 되면 그걸 가지고 막 뭐라고 하는 경우는 잘 없죠. 네. 옛날에 그런 걸 본 기억도 나. 자기 여자친구가 임신했다고 연락 왔는데 사실 자기는 이미 예전에 묶었다고. 영화에 많이 등장하죠. 보통 이런 남자분들이 이 수술을 하는 게 조금 정력이 떨어진다 그러나? 그래서 막 안 한다고도 하잖아요. 그쵸? 근데 그거에 대한 반증이 접니다. 정관 마피아님 탈락입니다. 관피아 어때요? 관피아. 관피아 어때요? 관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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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잘릴 때 돼서 캐릭터가 생기나요? 요 캐릭터가 아까워서 안 잘릴 수도 있어요. 관피아 좋습니다. 아 가겠습니다. 정관 마피아로 가겠습니다. 목동 관피아. 약해지진 않는 것 같아요. 오히려 더 부담 없기 때문에 훨씬 더 움직임이 자유롭죠. 그래서. 아주 좋다. 저는 되도록이면 좀 권하는 편인데 회복이 확실하다면 사실 저도 욕심 나거든요. 아 회복은 확실히 됩니다. 아니면 그냥 얼리고 수술하면 되잖아요. 정자를 얼리고 그런 방법도 있죠. 아니 막판에 하여튼 안 돼. 저, 아 미안합니다. 더러운 얘기를 할 뻔했네요. 더러운 얘기를 할 뻔했네요. 막판에 뒤에 숨겨진 말이 없다. 너무 궁금하다. 뭔가 고민이 많다. 광고도 못 꼈는데 유료로 풀어요. 여러분 안 돼요. 다들 질색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많이 하세요. 아니 이제 솔직히 말하면은 엄청 놀았어요. 전 진짜 뭐 솔직히까지도 아니다. 엄청 놀았는서 아, 이 정도까지 더 놀겠냐 하고 결혼을 했어요. 근데 40대 조금 넘었을 때는 그래도 그 마음이 좀 생기더라고. 아, 놀고 싶은? 너무 빨리 결혼했다. 그랬는데 지금은 그게 거의 진짜 막 반 이상으로 확 꺾여요, 확. 근데 그게 몸에서도 막 건조증이 오고 여러 가지로 신호가 오니까 맨날 생각하는 게 그거야. 젊었을 때 더 많이 할 걸. 더 놀아볼 걸. 더 했을 걸. 야, 이렇게까지
열심히 산 사람도 이렇게 후회를 하는데. 그래서 실제로 며칠 전에 언니가 저한테 카톡으로 갑자기 휴 여현조 너는 100명을 먹어 100명 먹고 가자. 아, 현조를 네. 너무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왜 아직 100명이 안 됐다고 생각하죠? 그러니까요. 아니야 언니로서 한마디 해봤어요. 현조 네. 100명이라고 하면은 되게 저주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요. 더 많이 할 수 있는데 네. 숫자를 딱 정하지 않을게. 고마워요 언니. 하여튼 뭐 좋은 때 우리 젊을 때. 네. 많이 해라. 많이 해라. 많이 놀아라. 네, 약간 지금 전도사 같아요. 아, 네. 아, 이건 뭐, 나이 들어봐야 하는 거 뭐, 누가 말해줄 거야? 잘못 들었어요. 전도사라고 하는 거 있어요. 나 정 없어. 많이 하세요. 결론 이렇게 끝내는 거예요? 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바닐라 손의 부재로 또 함께 해주신 네. 우리 점도사님. 젊었을 때 많이 즐겨라라는 네. 명언을 남기시면서 확실하죠 결론? 네, 좋아요. 자, 저희 이렇게 또 오늘 여러분들 많은 주제로 얘기 나눠봤는데요. 뭐 주제도 좋고 사연도 좋고 여러분들 많은 이야기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댓글로 남겨주셔도 좋고요. 아래 나가고 있는 메일 주소로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저는 이제 물러가고요. 조만간 또 놀러 올게요.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